비행 중인 항공기 날개 부근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Oh my god, it's on fire. Oh my god. 불길과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기는 점점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I hope they're okay. I wonder if they're doing an emergency. No, it's still doing it. It's still doing it. 현지 시간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틀라스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47 화물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ayday, mayday, engine fire.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비행기는 결국 마이애미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화물기여서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조사 결과 항공기 4개의 엔진 중 두 번째 엔진 위에 테니스공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불과 사흘 전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탑승한 보잉 737 군용기에서 산소 유출이 감지돼 장관 일행이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타야 했습니다. 일본에선 보잉 737 여객기 조종석 창문에 균열이 발견돼 비행기가 회항했고 보잉 737 맥스9 항공기는 비행 도중 객실 벽이 뜯겨져 나가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This had happened later in the flight when people weren't seatbelted and they were at a higher altitude. People would have died. People would have been sucked right out of the plane. It's blind luck nobody died here. 미국 항공당국은 보잉 737 맥스9 기종 171대에 대해 긴급 점검 및 무기한 운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운항 재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보잉사가 여객기에 구멍이 뚫린 사고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여객기 품질 관리 강화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잉기 안전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